진짜 갈치만 잔뜩 그냥. 이 오색합산은 타이라바나 광어다운샷, 쭈꾸미라든지 갑오징어 그런 거에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한치가 집어가 되면 갈치가 도망가겠지만 해무가 껴서 한치가 없으니까 갈치가 와가지고 밝은색을 딱 끊어 먹습니다. 1m 마킹된 이 합산은 아 다음부터 안 쓸 거예요. 이거 전동릴 이쪽에 진녹 그런 계열로 보조 스프를 감아왔는데 한 번도 안 끊어 먹었어요. 와 진짜 한 달 반을 벼르고 별러서 왔는데 해물하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한치를 위해서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치 하면 수심 측정이 가능한 릴이 있어야 되겠죠. 없어도 됩니다. 작년까지 제가 했던 방법이 첫 해에는 5색 합사로 5m마다 그 마킹을 해가지고 면사매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전 작업 해가는 것도 그렇고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어가지고 45m 거까지만 했는데 막상 그 입질 들어오는 게 막 41m 이럴 때도 있었고, 혹여나 내려보면 좀 제 감으로 좀 해야 됐었고, 작년에는 합사가 1m마다 마킹이 돼 있는 좀 고가 합사를 준비를 해 갔는데 갈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1m 마킹이 대부분 흰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후두둑해서 참질을 하다 보면 팅 하고 끌어나가고 해서 호되기 한번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형 전동릴이 작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한치나 오징어 그 녀석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액션인데 이카메타는 그대로 두고 원줄만 흔드는 그 샤크리 액션이 있는데, 그 흔드는 액션을 소형 전동릴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녀석이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낚시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그래서 수심 체크가 되는 그런 릴을 꼭 구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중국산 릴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조를 다녀왔어요. 아 근데 뭐 제가 뽑기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해무가 많이 낀 날이었고 수심을 엄청나게 많이 내리거나 뭐 딱히 오작동할 만한 그럴 행동을 제가 하지 않았는데 LCD 화면에 깜빡깜빡하고 좀 오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작년에 해놨었던 건데 1년인가 무상 AS가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나서 작년에 사놓고 괜히 허송세월 만 하고, 요즘에 판매하시는데 보니까 중국산 수심 측정 릴도 1회 무상 AS 정책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판매처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국내 조구사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안정적인 AS가 있겠죠. 물론 이 AS란 거는 100명, 200명이 뭐 이렇게 AS 받는 게 아니고 제품 출시하고 판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그 중에 한두 분, 몇 퍼센트 이 정도는 분명히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누차 여기저기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평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금양 피싱은 대체로 AS가 굉장히 좋으세요. 평이. 일단 금양 루틴이라는 수심 측정릴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딱 보이네요. 금양 보증카드. 제품은 더블 핸들로 돼 있고 스프레 홀타공을 해놓으셨네요. 무게 때문에 그러시겠죠. 베이트릴 사용하시다 보면 스프레 홀이 있거나 아니면 버섯 모양의 라인 홀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 홀더 같은 경우는 그 라인 홀더가 다 감겨질 정도로 라인을 많이 감아서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뭐 경량화를 위해서 했던 스프레 타공이 돼 있는 홀이 있는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멍끼리 통과시키셔서 클린치 노트라든지 하시면 절대 밀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홀타공된 게 구매의 요구 조건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 LCD 액정 여기 있는 부분 떼버리겠습니다. 자, 외관은 깔끔하죠. 깔끔하고 원버튼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 보증카드 밑에 설명서가 있고 금양 로고가 박힌 그 파우치가 있네요. 자, 보증카드는 꼭 챙기셔야 되겠죠. 부품도 분해하시고 자가정비해 보실 때 꼭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박스도 제품과 함께 수명과 함께 버리지 마시고 주시면 나중에 소일거리로 완전 분해하실 때 해보시면 별거 아니니까. 사용방법이 유튜브 링크를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박스를 개봉을 했고 이렇게 생겼고 버튼을 누르니까 수심 표시가 나옵니다. 버튼 사용방법 해가지고 라인 세팅법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비가 6.2:1입니다 핸들을 한 바퀴 감을 때 스프리 6.2바퀴 감기는 거죠. 핸들은 더블 핸들입니다. 더블 핸들, 제 입장에선 더블 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심 핸들 축에서
가까운 이런 녀석들은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30, 35, 40m 이상 그 깊이로 내려가서 릴링을 할 때도 조금은 더군다나 밤에 하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는지 릴링이 힘들더라고요. 중심 축에서 짧은 이런 더블 핸들들은. 근데 또 이거에 적응되신 분들은 또 더블 핸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핸들은 개인마다 좋고 나쁨이 있어서 이런 더블 핸들 형태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더블 핸들이고 기어비가 6.2:1입니다. 무게는 보니까 234g이네요. 보통 요즘에 좀 경량화 해가지고 220g 안쪽 베이트릴이 그렇게 나와 있죠. 하우징도 필요할 테고 안에 부품도 수심 측정하는 부품도 필요할 테고 해서 그램수가 조금 높습니다. 234g이네요. 근데 수심 측정 릴들이 보통 230에서 240g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수심 측정. 베어링은 5+1 6볼 베어링이고 이런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아가지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축 안쪽에 메인 기어를 구동시켜주는 곳에 베어링이 있긴 한데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간다고 해서 원웨이 베어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5볼 베어링 플러스 원웨이 베어링 하나 해가지고 그것까지 6베어링. 릴링은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보니까 9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던데 그거치고는 릴링 괜찮습니다. 저는 국내산 최저가 릴 아니면 뭐 중국산 저가 릴 그런 걸 많이 써봐가지고 릴링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9만원대 이 정도 릴링감이면 적당한 릴링감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오픈 클로즈 써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런데 동전 같은 거 넣어서 자 오픈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전 넣어서 자 이런 형태의 배터리가 있네요. 자 배터리 탈착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 뭐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저는 뭐든지 이 전자제품에 관련된 거는 스위치도 그렇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데 직관적인 녀석들이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무 패킹이 끝부분에 처리가 되어 있었고 배터리 교체는 굉장히 편하네요. 꾹 계속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제가 우핸들이라고 하면 핸들의 반대편에 원심 브레이크나 뭐 다른 브레이크 슈 이런 장치가 있지만 여긴 LCD 액정의 수심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네요. 기계적인 브레이크, 메카니컬 브레이크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한칠일에서는 스프레 중심 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여주고 풀어주고 해서 잡아주는 게 메카니컬 브레이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카니컬 브레이크 잘 풀려나가도록 다 풀어놓고 스프리 거의 뭐 그냥 쭉쭉 풀린다고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대면서 풀어주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금양 피싱의 루틴이라는 수심 측정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블 핸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품은 금양 이지스. 박스 개봉을 해보면 다른 구성품은 똑같네요. 보증카드, 분해도 설명서, 그리고 파우치, 주머니, 일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비닐은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자 모양은 똑같죠? 똑같은데 블랙 약간 파란 빛을 띠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지스고요. 핸들이 당장 차이가 나죠. 컬러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파워 핸들입니다. 기어비가 이것도 똑같네요. 6.2:1. 그리고 얘가 약간 무겁네요. 얘는 234g인데 얘는 240g이네요. 그 6g 차이가 아마 이 파워 직인용 핸들 때문일 겁니다. 에바 그립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똑같네요. 똑같은데 배터리 이 부분이 메탈 금속 재질로 되어 있네요. 자, 왜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드리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느냐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사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차이는 스타드랙. 얘는 메탈이고, 얘는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재질로 돼 있네요. 홀 타공 넓이도 좀 다르고. 이 녀석이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좀 더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뭐 개인차입니다. 릴링이 이게 조금 더 좋네요. 왜 그렇지? 자, 금양 이지스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작년에 한치를 멋모르고 시작해서 출조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녀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검색해서 느껴지지 않던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면사 매듭 내지는 1m 마킹된 그런 라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라인은 어두운 색, 다크그린이라든지 블랙. 원줄은 어두운 색일수록 좋습니다. 갈치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르고서 그냥 가셨는데 원줄에 1m 마킹되어 있고 합사에 면사로 해서 오히려 작은 베이트핏이나 부유물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면 집어가 갈치가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채비 몇 개나 뜯길 것 같습니까? 저 이카메탈 보통 30개씩 갖고 다니는데 20개 이상 뜯겨본 적도 있어요. 머리에 쥐납니다. 이카메탈 저가형 제품이라고 하고 그 위에 스테, 애기 뭐 이런 거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릴 하나 값은 충분히 나가요. 하루 저녁에. 그래서 3년 만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원줄에 마킹이 돼 있거나 내가 면사를 해가거나 하면 갈치가 집어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갈치가 집어가 됐다 하면 원줄을 뚝뚝뚝뚝 계속 끊어먹으면 이게 한 대여섯 번만 넘어가면 눈으로 막 보여요. 여기 원줄이 줄어드는 게. 멘탈도 흔들리고. 그래서 수심 측정 베이트릴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루틴 이지스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뭐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중국산 수심 측정 베이트릴 그거를 썼는데 하자가 생겼었습니다. 판매처마다 다르긴 한데 그것도 1회 무상 AS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판매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일본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성능 좋고 다 좋죠. 드래금도 있습니다. 드래금도 있고 얘는 드래금이 없어요. 양쪽 다 둘 다 드래금이 없는데 굴지에 D사나 S사나 거기도 AS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안정적인 AS? 그건 국내 조그업체 거기가 맞죠. 국내 조그업체들도 잘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제일 좋다. 뭐 가성비가 제일 좋다. 이건 아니에요. 또.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네요. 고가품이지만 일본산 그런 제품들은 AS가 느리고 가격이 성능이 한두 가지 추가되고 메인 기어가 성능이 좀 더 좋다. 그런 걸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AS가 느리다. 그런 이유겠고 국내 조그업체들도 수심 측정 릴 이런 기능이 있는 이 시즌에 맞는 이런 릴들은 성능 좋게 제품을 잘 만드신다. 가성비가 좋고 세 번째는 국내 제품들은 AS가 빠르고 친절하시고 그러하죠. 덕분에 국내 제품을 구매를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설령 고장이 난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언박싱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냥 빈스풀 공회전은 큰 의미가 없지만 괜찮네요. 금양 피싱 루틴 이지스 한치 전용 수심 측정 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